있으십니까? 세계 평화와 자비를 위한 빛이 부처님 방안 친견대법회 사회를 맡은 반야심 김진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계 평화와 자비를 위해 빛이 부처님을 이윤하여 대법회를 봉행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가 평소 친견할 수 없는 빛이 부처님을 이윤하여 우리 불교계의 대덕 큰 스님과 함께 대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사를 위해 점안의식이 있겠습니다. 점안의식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기획실장 능화스님의 10명으로 구성된 범패와 작법무 보존의 회원들이 빛이 부처님 방안을 알리는 범패의식을 시작으로 빛이 부처님 고가를 벗기는 개안의식과 부평선원사 신도회의 육법 공양도 있겠습니다. 먼저 국가무형문화재 50호 영산재 기획실장이며 범패와 작법무 예능 보유자인 능화스님과 보존의 회원들의 범패의식이 있겠습니다.
Jesus.